진짜? 어휴, 세상에 막 세상에 어떻게 지금 못 먹는데? 어떻게 이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좋아하는 게 간식이 아니고 밥입니다. 안녕하세요,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다르죠. 회상이도 같이 있고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회상이는 어떤 사료를 먹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 이번 기회. 우리 세상이 어떤 살을 먹고 있는지 소개도 시켜드리고 절대로 세상이가 먹고 있는 게 아닌데 광고 때문에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 세상이가 먹고 있는 걸 자신 있게 오늘 소개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가 먹고 있는 사료는 스텔라인 추이스라는 사료예요. 제가 왜 이 사료를 먹이게 됐냐? 첫 번째는 얘가 미식견이에요. 일주일을 못 갑니다. 우리 진짜 맛있는 사료고 비싼 사료라고 하는 같은 것도 한 일주일은 못 가요. 결국에는 정착한 게 스텔라인 추이스 동결건조 사료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료가 좋은 사료여서요. 2016년 이후로는 그런 리콜 이력이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공법, 사료를 만드는 방법 자체가 자연식 다음으로 좋다라는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사료가 뭘까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영양 균형이 맞는 자연식. 아, 근데 이 영양 균형이 맞는 자연식을 만드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전문가들만 할 수 있어요.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영양분 균형도 좀 맞출 수 있게 만든 사료가 뭐냐면 동결건조입니다. 반려동물이 행복하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이 있어요. 부적절한 영양관리로부터의 자유, 불쾌한 환경으로부터의 자유, 신체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자연스러운 본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자유. 근데 신기하게도 반려동물 문화는 이 1번부터 5번의 순서대로 발전해 나갑니다. 원래 음식물 쓰레기 먹던 아이들이 사료를 먹기 시작했고요. 밖에 살던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아프면 동물병원을 가기 시작했고 최근 한 7, 8년간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조금 유명해지기 시작했었죠?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갔으니까 다시 한 바퀴 돌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 일반적인 건사료보다 더 좋은 건 무엇일까를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방법이 동결건조, 뭐 자연식, 생식 이런 것들인 거죠. 거기다 기호성도 아주 좋습니다. 또 조금 더 좋은 사료를 추천해주고 싶다면 동결건조 사료. 그 중에서 스텔라인 추이스가 주식으로 줄 수 있는 동결건조에 제일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텔라인 추이스를 지금 급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딱 보면 복잡해요. 보시면 이렇게 디너 패티라고 쓰여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는 우선 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너 패티라고 저녁에만 주는 사료 아닙니다. 네. 진짜? 어휴, 세상에 막 세상에 어떻게 지금 못 먹는데? 어떻게 이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좋아하는 게 간식이 아니고 밥입니다. 진짜 패티처럼 생겼죠? 네, 이게 사료예요. 디너 패티는 주식으로 이 동결건조만 주고 싶을 때 주로 선택하는 종류가 이 디너 패티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부셔서 주게 돼요. 부셔서 이게 잘 부셔져요. 동결건조라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가 이게 기호성이 워낙 좋아서 언제도 쓰냐면 가끔 트레이닝 할 때도 써요. 이게 더 하면 더 가루처럼 이렇게 막 부서집니다. 그래, 너 좀 먹어. 응? 옳지. 이게 밥이에요. 이게 진짜 사료예요. 그러면 이제 한 끼가 어떻게 되냐면 4.5kg 정도 되는 아이가 이게 한 끼예요. 하루에 이거 4개를 먹게 되거든요. 약간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거예요. 밀믹서. 말뜻 그대로 밥에 섞어주는 겁니다. 밀믹서도 한번 모양을 보면 모양이 다르죠. 그러면 성분은 다르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 밀믹서도 주식이랑 똑같이 영양 균형이 맞춰져 있고요. 근데 모양만 달라요. 왜 다르냐? 그냥 주식으로 먹으려고 만든 거고요. 얘는 원래 내가 먹던 사료에 기호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조그맣게씩 잘라서 섞어주라고 나와 있는 게 이 밀믹서입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진짜 통 크게 쏜다. 스텔라인 추이스 동결건조로 내가 밥을 다 챙겨줄게. 그러면 이걸 구매하시는 게 낫고요. 그래도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돼. 근데 좀 좋은 거를 기호성을 높여서 섞어서 주고 싶어. 이 밀믹서를 선택해서 원래 먹던 사료와 섞어주시면 됩니다. 세상에 밥을 한번 줘볼게요. 벌써. 네. 좀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스텔라인 추이스에서 연사료도 나와요. 이거는 이제 오븐베이크 공법으로 만들었는데 조금 더 기호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결건조 사료를 좀 코팅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동결건조 사료와 이 오븐베이크 사료의 재료는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결건조가 영양분을 가장 파괴하지 않으면서 본연의 재료의 맛을 그대로 좀 살려요. 그러다 보니까 기호성은 얘가 훨씬 더 좋죠. 이거에 밀믹서를 4개에서 5개 정도를 이제 부십니다. 아주 잘게 부셔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똑같은 재료를 쓴다라는 건 상당히 건강한 재료를 쓴다는 거겠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기다려. 전 공짜로 안 줍니다. 옳지. 아, 가끔 이렇게 킵을 뱉기 신공을 이렇게 뱉는 아이들은 물에 섞어서 주는 것도 괜찮아요. 동결건조나 자연식 먹일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칼로리? 아니요, 치아관리. 딱딱하지 않고 완전히 부드럽기 때문에 치석을 긁어내주는 기능이 좀 약해요, 동결건조들은. 그런데 키브리랑 이렇게 섞어서 주면 보완할 수가 있죠. 냄새가 엄청 좋아. 이거는 솔직히,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먹어보셔도 돼요. 좀 먹어봐요. 무슨 맛이에요? 전혀 역하지 않아요. 솔직히 내가 모든 건사료 다 먹어봤거든요. 봤죠? 그런 사료들은 먹었을 때 조금 힘들어요. 이 사료는 먹을만한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먹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료를 줄 때 느낌은, 아, 사람 먹는 걸로 만들었구나. 이거 하나 더 먹어. 아까 뱉기 신공했었잖아요. 그것까지 다 주워 먹었어요. 사실 우리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맛있는 건 몸에 좀 안 좋을 것 같다. 근데 얘는 기호성이 좋은데 건강에도 좋은 사료인 거죠.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도 먹이고. 세상이가 계속 찾아다녀요.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가 됐어요, 지금. 오늘 세상이가 먹는 사료를 또 소개시켜드리면서 텔라인 추이스 한번 소개해드려봤어요. 뭐 솔직히 지금 만약에 사료를 잘 먹고 있다 그러면 안 바꿀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냥 먹고 있는 사료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좋은 사료를 주고 싶다, 아니면 우리 집 강아지가 진짜 미식견이다, 입맛 때문에 사료 바꿔주느라 너무 힘들다 한다면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실제로 스텔라인 추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샘플도 판매를 하거든요. 패티 하나씩도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한번 먹여보시고 선택을 하셔도 좋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미식견 아이들 중에 이것도 금방 질리는 아이들이 솔직히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주 맛있게 잘 먹고 건강한 사료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